네. 자, 자, 그래서 오늘 자, 첫 번째 시간 미래에셋증권 이창구 선임 매니저와 함께 자, 시향을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매니저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래에셋증권 강남역 WM 선임 매니저 이창구입니다. 네. 자, 어제 뭐 첫 방송이었는데 어떠셨나요? 네, 너무 많이들 응원해 주셔서요. 네네. 그 응원에 힘입어서 더 좋은 정보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어제 그 선윤님 첫 방송 보고 아 선윤님 팬이 됐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네, 첫 방송에 그 정도 임팩트를 내기가 정말 쉽지 않은데 또 한 명의 또 스타가 탄생하지 않을까 하는 예감이 드는 네, 굉장히 기대되는 그런 첫 방이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저의 첫 방보다 시장에 반등이 나온 게 훨씬 더 반가웠습니다. 아 훌륭한 마인드요? 네. 네. 본론으로 바로 가자는 신호겠죠? 박수님 네. 본론 가시죠. 네, 자 오늘 글로벌 시장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글로벌 시장 중국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상해 종합 0.57% 상승, 심천 0.59% 상승했고요. 홍콩 역시도 1.77% 상승했습니다. 다음으로 미국 시장 보면 다우가 1.22%, S&P 500이 1.58% 상승했습니다. 나스닥은 2.53% 상승했는데요. MC 여러분들은 네. 전일 미국 시장에서 다우, S&P, 나스닥의 상승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바로 넘기시는 그렇죠.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최근 변동성이 제일 컸던 게 나스닥이었고요. 나스닥의 하락폭이 크다 보니까 반등폭도 조금 컸던 것 같고 제가 봤던 좀 눈여겨봐야 될 포인트는 뭐 장우석 부장님 여러 번 말씀해 주신 대로 소형 기술주들 특히나 적자 기업들 최근 변동성 때문에 하락폭이 워낙 컸었는데 그런 종목들이 반등폭이 좀 눈여겨볼만 했던 것 같고요. 뭐 ARKK가 선호할 만한 그런 성장은 굉장히 가파르게 나오는데 마진 안 나온 종목들 반등도 꽤나 강했다. 그걸 봐선 시장 전체 유입된 자금의 성격들이 상당히 좀 강하게 들어오는 하루가 아니었나 그 정도 생각 들었습니다. 네, 역시 채파고님은 정말 잘 답변해 주시는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에서 매트릭스를 이해하시면 투자를 하실 때 중심을 좀 더 잘 잡으실 수 있을 것 같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니터링했던 금일 시장은 공짜 점심은 없다 제 오늘 시황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일단 투자는 기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만한 리스크를 또 감수하셔야 되는데 전통적인 자산에는 예금, 채권, 부동산, 주식 순으로 기대 수익과 리스크가 같이 올라갑니다. 근데 좀 전에 박 선생님께서 언급해 주셨던 거랑 관련 있는 가상자산이 네네. 최근에 등장했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보다 가상자산은 좀 더 높은 기대 수익과 좀 더 큰 리스크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가상자산, 그러니까 코인에 투자하는 건 시간의 방에 들어가는 거다. 혹시 드래곤볼 만화 보셨나요? 저는 엄청 많이 봤죠. 아 많이 보셨어요. 네, 네 그 시간의 방에 들어가서 훈련을 하면 네. 더 많이 강해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코인 시장이라는 것은 기대 수익이 주식보다 좀 더 높지만 또 리스크도 그만큼 따르는 시장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는 자산 배치를 할 때 채권, 부동산, 주식에 좀 잘 배분해서. 네. 투자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시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전일 정치적인 불안감이 줄어들면서 시장은 반응했고요. 나스닥, S&P, 다우 순으로 반등을 한 거는 리스크를 좀 더 수용하겠다라는 시장의 움직임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제가 좀 궁금한 게 이번에 나토가 또 그 러시아군이 철수한 게 아니다 이런 뉴스가 또 나왔어요. 뭐 이렇게 되면 다시 또 하락하는 겁니까? 저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네, 이 역시도 좀 좋은 네, 말씀이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게 정치적인 리스크는 항상 존재하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설왕설래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트릭스라는 것은 지금 시장 상황이 공격할 때냐 수비할 때냐 이렇게 좀 쉽게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나토에서는 아직까지 뭐 군대가 철수하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있을 수는 있지만 시장에선 항상 처음 보는 예상치 못하는 것에 당황하기 마련이고요. 아무래도 이 뉴스 역시도 반복됐기 때문에 조금은 피로감이 덜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 이런 기습적인 질문에 그래도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네, 그럼 이제 그 리스크를 이제 좀 수용할 때 좀 나스닥을 사고 그 다음에 뭐 리스크를 좀 덜 수용할 때는 뭐 다우를 산다.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등락폭을 봤을 때 네, 그렇게 좀 봐도 될까요?
네, 전일 하루 시장만으로도 그러한 모습들이 보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하실 때면 나스닥의 기업들을 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더 방어적인 투자를 원하실 때는 다우의 기업들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인덱스, 즉 시장 지수에만 적용되는 내용은 아니고요. 저는 국가별로 투자를 배분할 때도 이 논리를 좀 적용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는 1인당 GDP 기준으로 조금 시장을 구분합니다. 미국의 1인당 GDP는 한 6만 불 정도 수준이고요.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불,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 불 정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의 핵심 도시에 있는 그 1인당 GDP는 3만 불 가까이 돼서 한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왔지만 국가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국이 한국보다는 조금 덜 안정적인 투자처,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국이 미국보다 좀 더 공격적인 투자처일 것 같고요. 네. 중국이 한국보다 좀 더 공격적인 투자처일 것 같습니다. 미국이 가장 안전하고 그 다음에 한국, 그 다음에 중국. 네, 그게 이렇게. 제가 판단했을 땐 기대 수익과 리스크가 합리적으로 우상향하는 투자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매니저님이 보시기에는 지금 이제 리스크를 조금 저희가 좀 안고 투자를 해야 될 시기인지 아니면 살짝 저희가 발을 빼고 좀 봐야 될 시기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올해 시장을 봤을 때 네. 적당한 기대 수익과 적당한 리스크를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사실 구독자분들께 되게 애매하게 들리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너무 욕심내지 말자. 이게 제 올해 좀 키포인트일 것 같고요. 네네. 어제도 잠깐 언급드렸습니다만은 금리 인상을 저는 핵심 키워드로 보고 있습니다. 그 금리가 인상된다라는 거는 통화의 공급량, 즉 돈의 흐름이 조금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미래로 뻗어있던, 그러니까 미래 기대감이 더 부풀어 오르고 커지는 시기에서 더 먼 미래를 보던 돈의 흐름이 좀 더 현재로 다가온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기업들을 구분할 때 4등분, 그러니까 4분할을 해서 구분을 합니다. 매출 성장, 순이익, 배당, 그리고 고배당 순으로 좀 구분을 하는데요. 이제 많이들 투자하시는 기술주나 성장주는 매출 성장과 순이익에 배분돼 있는 것 같고요. 반대로 가치주들은 배당과 고배당 영역에 많이 위치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장이 조금 불안하다, 뭐 말씀하신 뭐 나트뉴스나 정치적인 불안감뿐 아니라 시장 전반에 좀 불안감을 느낄 때면 매출 성장 종목보다는 좀 더 배당 쪽으로 자본을 좀 넘기기도 하고요. 반대로 내가 이제 공격을 좀 해야겠다, 시장 상황이 너무 우호적이다라고 할 때는 좀 더 매출 성장 종목 쪽으로 좀 더 자본을 당기기도 합니다. 최근에도 사실 시장에서 매출 성장이 높게 나오는데 이익이 안 나온 종목들은 좀 하락폭이 컸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선임님 보기에는 본인의 투자 매트리스에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들은 올해 좀 부진한 것들이 시장 상황이 좀 바뀌고 있다 정도로 보시는 걸까요? 네, 참 요 부분이 지금 2월 이 시점에서 우리가 제일 고민해봐야 될 시점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한 달 반이라는 기간 동안 매출 성장은 나오나 이익단에서 떨어지거나 아직 성장이 더 필요한 종목들은 조정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 주셨던 종목 그 금융업을 국한해서 보면 전통 은행주냐 혹은 핀테크 업종이냐 이렇게 또 예시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저희 매니저들도 매일 이 고민을 하고 매일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뭐 정답은 있다고 생각하진 않으나 어제 말씀드린 대로 혁신의 속도와 즉 금리가 당겨져 오는 속도를 조금 고민해 보시면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어느 선택지가 조금 더 우호적이다. 예, 그러니까 저는 7대 3이면 70% 확률이 있는 쪽으로 좀 더 가는 편입니다. 오늘 그리고 발표된 뉴스 중에 그 미국의 매니저들이 빅테크 비중을 좀 줄였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혹시 시장 바라볼 때 어떤 관점으로 혹시 해석하시는지. 네, 저도 이 뉴스를 되게 오늘 중요한 뉴스로 봤는데요. 이 기간 참 오래 지난 것 같습니다. 2006년 8월 이후로 미국 펀드 매니저들이 그 미국의 빅테크 비중을 최저치로 줄였다라는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 정치적인 리스크도 있고 여러 가지 혼재된 뭐 문제들은 있었지만 저희가 작년까지는 많이 언급했던 소식이 최근에 많이 언급이 안 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혹시 박 선생님 먼저 작년에 언급됐는데 올해 언급되지 않는 뉴스. 네, 빅테크에 관련된 뉴스입니다. 빅테크에 관련된 뉴스. 뭐 반독점. 네, 반독점 맞아요? 네, 맞습니다. 정답. 네.
우리가 반독점 규제에 대해서 아직 끝나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조금 인지해야 될 것 같은데요. 아, 네. 네, 물론 빅테크의 조정이 있었고 가치주들은 소폭 상승했기 때문에 그 비중이라 하면 그것만으로도 상당히 줄어들긴 합니다. 하지만 이 매니저들이 비중을 계속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빅테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고민할 되는 시기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과의 갈등, 국제적 정세가 조금 불안하긴 하지만 90년대에는 일본과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도 마이크로소프트를 반독점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확률적으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한마디만 더 드리면 사실 많은 이제 3% 구독자 분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해외 주식 투자자 분들이 그 미국에 있는 기술주에 투자를 많이들 하고 계신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올해 기술주에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듯이 이제 새로운 루키 즉 신인 기술주를 찾아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 신인 기술주요? 네. 저는 사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거든요. 지금 이게 여기가 지금 포인트예요. 네. 아, 저 오늘 이걸 위해서 지금 기다렸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이창구 위원님께서 보시는 루키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도 항상 이제 고민을 하고요. 이게 가장 정답지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투자 영역이라고 생각하는데 3% 통해서도 제가 많이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는 시대 정신을 찾아야 이 루키를 발견할 확률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시대 정신. 네, 맞습니다. 그래서 80년대부터 짧게 읊어드리면 80년대는 산업화가 진행이 되고 공장이 지어지던 시기라서 석유와 건설 산업이 그 중심 산업에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90년대를 보면 각 가정에 PC와 컴퓨터가 보급됐기 때문에 PC와 반도체가 중심 산업이었고요. 네. 00년대는 어마무시한 게 등장하죠. 인터넷이 등장을 하고 인터넷과 통신이 중심에 있었습니다. 2010년대로 넘어가면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가 중심에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2020년대를 벌써 2년이나 지나고 있는데 2020년대 시대정신 차파건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지금의 시대 정신. 오늘 우리 오늘 수능 보는 것 같다. 저는 최근에 메타버스나 가상현실 이쪽 그리고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이쪽이 시대 정신 트렌드가 아닐까. 네, 성장을 대표하는 것들이죠. 예, 맞습니다. 저 또한 뭐 AI, 비트, 메타 등 여러 가지 성장을 대표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성장주 그리고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거는 초기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좀 고생길을 걷게끔 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시도하는 거는 이런 역사적 흐름이라 하면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트렌드에 조금 더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러한 트렌드들이 모이다 보면 좀 더 발전되면 시대 정신으로 업데이트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어제 언급했던 리오프닝이라는 트렌드를 우리 한 번 더 짚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리오프닝이라는 거는 계속해서 언급되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예시로 네 가지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가지 기업이요? 기대됩니다. 네. 잠깐요. 펜을 자, 들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키죠. 이제 여기 집중하면 되는 네네. 거죠. 네, 엑기스죠. 네, 제가 자 시작해 주시죠 이제. 네, 네 가지 기업은 넷플릭스, 네 디즈니, 네 스타벅스, 네 에어비앤비입니다. 이거 회사에서 괜찮은 거죠? 네, 아니 전이 사실 회사명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네, 회사명까지는 말씀을 하셔도 된다고 해서 그래요? 좀 편하게 네.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넷플릭스 먼저 말씀드리면요. 네. 제가 지금 트렌드 키라고 키워드라고 말씀드렸던 건 리오프닝입니다. 네, 네 어떤가요? 아 사실 저는 리오프닝은 저는 지금 상태에서 제 개인적으로 저는 제 마음속엔 1순위거든요. 네, 왜냐면은 너무 많은 이제 올라갈만 하면 또 오미크론 터지고 뭐 이렇게 돼서 계속 이제 좀 지지부진했던 게 있어서 저 제 마음속에 1인데 사실 뭐 어떻게 보시는지 네, 위원님께 또 여쭤보고 싶네요. 사실 리오프닝. 네, 맞습니다. 실제로 리오프닝이란 건 그 바깥에서 활동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집안에서의 활동이 줄어들 것이고요. 네. 그럼 넷플릭스는 자연스럽게 시청 시간에 대한 압박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트릭스 상에서 리오프닝이 트렌드로 되면 넷플릭스를 제일 먼 위치에 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 디즈니를 보면 네. 작년에 우리가 디즈니라는 종목을 볼 때 디즈니 플러스를 론칭을 해서 즉 넷플릭스와 같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론칭을 하다 보니 그 구독자 수와
그 디즈니 주가를 좀 연동시켜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올해는 디즈니랜드의 방문객 수와 그 방문객당 매출액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우리가 집중해서 디즈니 주가를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스타벅스는 누구나 편하게 생각하면 리오픈돼서 카페 매장의 의자 수가 다시 늘어나고 커피 판매량이 늘어난다라고 하면 좋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최근에 물가 상승 때문에 농수산물 가격까지 올라온 것을 확인했고요. 그중에 커피콘 가격도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판매량이 늘어나는 것은 플러스 1의 요인이지만 원가가 올라오는 것은 마이너스 1의 요인이기 때문에 이 또한 투자의 복합성을 이해할 수 있는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에어비앤비 는 보면 전일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의 공급량이 줄어 있는 상태에서 에어비앤비가 좀 대안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뭐 제가 끝단에 있는 기업이 좋다, 처음에 말씀 기업이 안 좋다가 아니라 어떠한 키워드를 해석하실 때 이렇게 매트리스처럼 이 기업들 나열을 해서 나의 자본을 어디에 배치할지 조금 더 우선순위를 두고 결정을 하시면 좀 더 투자에 도움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뭐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직원들이 많잖아요. 그 임금 상승 뭐 이런 얘기도 좀 마이너스 요인이 좀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 네, 이것도 사실 양면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그 스타벅스 책에도 보면 본인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직원을 다 정규 채용을 해서 임금을 상당히 이제 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물론 임금이 올라간다라는 건 비용 상승의 부담일 순 있지만 스타벅스 자체의 철학이기 때문에 이 철학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고객들이 더 로열티를 느낀다라고 하면 또 플러스 요인이 되긴 하겠죠. 어쨌든 독보적인 또 1위 업체니까 커피. 네, 있어서. 네, 오늘 그 에어비앤비가 사실 실적 발표가 있었잖아요. 네, 오늘 어떻게 나왔나요, 에어비앤비가? 네, 공교롭게도 에어비앤비와 메리어트 실적 동시에 발표했습니다. 그 에어비앤비 실적 좋게 나왔고요. 네네. 근데 제가 오늘 주목하는 포인트는 2022년, 즉 올해 1분기 예약의 예상치가 19년도 1분기 예약보다 상회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9년도 네. 1분기면 언제죠? 2년 전. 3년 전. 네, 코로나 전보다 네, 코로나 전이죠. 네, 올해 1분기에 예약이 더 많을 것이다 라고 에어비앤비는 말했어요. 물론 저도 이틀 동안 여행업을 말씀드리고 저 또한 관심이 있는 섹터긴 하나 에어비앤비보다는 잘 모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그 각 기업의 담당 IR 자료나 그들이 이제 공시해주는 가이던스를 상당히 많이 참고하고 투자를 하는 편인데요. 이제 에어비앤비의 예측치는 그렇게 좋게 보고 있다라고 우리가 인지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메리어트 역시도 수요는 여행에 대한 수요는 천천히 개선되고 있으나 그 변이종에 대한 우려가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박 선생님께서 호텔 말고 항공주 얘기하셔서 네네. 제가 제일 친한 친구 중 한 명인 네. 송 부기장한테 네. 네, 직접 물어봤습니다. 아, 기장님이세요? 네, 지금 부기장으로 네네. 재직 중에 있는 친구인데 네. 항공 스케줄이 좀 늘어났느냐? 라고 오늘 바로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작년에 리오프닝을 시도했을 때 항공 스케줄이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현재 그런 움직임은 없지만 그럼 언제 늘어날 것 같으냐라고 물어봤더니 사실 항공에는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 그러니까 즉 그 한국에서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항공의 스케줄이 많아지는 건 외국인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양이 많아졌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항공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소식도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만 국한된 게 아니라 다른 외국도 이제 해외 여행객이 들어오는 거에 더 좀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는 건가요, 혹시? 사실 네. 저희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 네네. 항공사들까지도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면 좋겠지만 네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투자라고 하는 건 시간에 국한된 것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자본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 이러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좀 방정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유럽 쪽은 좀 더 빠르게 백신 패스를 도입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여행을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하면 우리보다 좀 더 항공주들이 빠르게 반응하겠죠. 네, 그래서 뭐 정확하게 100% 맞게 적용은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한 움직임들이 점점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리고 항공주에 투자하는 타이밍을 봤을 때 그 국가로 들어오는 입국자 수가 많아질 수록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해주신 내용도 사실 리오프닝 주에 관련돼서 조금 더 깊은 면을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던져주신 것 같고요. 특히나 에어비앤비가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사실 글로벌 여객은 서양 기준으로 대략 80% 회복된 걸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에어비앤비 실적은 2019년 코로나 이전을 뛰어넘었다는 건 그만큼 그 사이 성장폭을 조금 보여주는 거고, 만약 코로나 이후로 예전의 여객을 100% 회복했을 때 그 어느 정도의 매출액과 수익을 보여줄지에 대한 기대감을 좀 보여주는 기대감을 좀 높이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리오프닝 주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지표 로서 보는 종목 중 에어비앤비도 개인적으로 관심 가지고 있어서 내용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시황을 한번 쭉 봤는데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이제 오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오미크론이 10만 명을 넘어서 내달 초에, 그러니까 다음 달 초에는 20만 명에 30만 명을 보고 있다 그런 그런 뉴스를 제가 잠깐 봤는데. 네. 뭐 오시기 전에 조심하시길 제가 네, 간절히 네, 바라면서 자 오늘 이창구 선임 매니저님 네 오늘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마켓 브리핑 이창구 선임님께서 많은 투자의 또 나눠주고 가셨는데요. 전 오늘 와닿았던 두 가지 단어가 투자 매트릭스라는 단어가 첫 번째로 와닿았고요. 리스크와 보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볼 만한 키워드였던 것 같고, 그리고 시대정신이라는 키워드도 투자의 트렌드를 좀 점거할 수 있고 메가 트렌드에서 투자한다는 점에선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공유해 주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